따뜻한 감성의 미술 작품들이 포스코 갤러리 가득 채워졌습니다. 양순열 작가의 겨울 편지가 내년 1월 16일까지 이어지는데요. 양 작가를 만나 작품 속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갤러리 가득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되는데요. 몇 점이나 선보였습니까? 총 작품 수로는 한 40여 점이 되고요. 주제는 꿈과 사랑의 어머니 작품들로 해서 어머니 그 여정을 담는 그런 어머니 여정을 담는 작품으로서 글과 그리고 그에 대한 작품들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2층 갤러리에는 대형 작품들이 눈길을 끄는데요. 워낙 전시 공간이 크다 보니까 제가 큰 작품들을 좀 많이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 섹션별로 작품들을 볼 수가 있어요. 어머니들이 꿈을 갖고 삽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꿈이 있다. 또 태양이 빛나는 아래에서 별과 달을 얻다. 우리 사랑하는 자식들을 얻는 그런 기쁨을 담는 작품들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또 이 자식들 앞에서는 우리 어머니들은 저절로 힘이 솟는 그리고 자식들 앞에서는 절대 좌절하지 않는 그런 오뚜기 같은 우리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뚜기 형상을 입체로 빚은 오뚜기, 직접 오뚜기가 이렇게 넘어지도 일어나는 그런 오뚜기 형상의 작업들을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 1층 공간에는 아버지를 주제로 한 작품들을 선보이셨죠? 제가 그 예전에 그 안전모라는 가지고 아버지라는 작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가 우리 그 한국의 산업 기초의 모순 같은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해서 정말 그 아주 열악한 곳에서 제일 그 빛도 못 보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작업하시는 분들 네 분의 모자하고 신발을 가지고 제가 아버지라는 그 우체통에 모성의 편지를 담은 그런 형상으로 작업을 해서 아버지라는 작업을 더 보태서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이번 전시회가 출판 기념회적 의미를 더한다던데요. 제가 작업을 오랜 동안 계속 하다 보니까 책을 제가 개인적으로 6권을 사실은 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출판 기념회를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여기가 네, 그 포스코에서 출판 기념회를 같이 하자고 제의를 하셔서 제가 참 기쁘게 응하게 됐습니다. 참 뜻깊은 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어머니 책은 제가 작업을 하면서 저에게 너무 좋은 그런 작업이 되었고 또 이거를 같이 공유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독자들을 위한 책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 책에는 기존에 우리 어머니라는 주제가 굉장히 진부하고 다들 애틋한 마음들이 있는 것을 감안해서 새로 완전 100% 창작을 하고 거기서 우리 어머니의 또 경쾌한 모습도 넣고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구성을 해서 작업과 글들을 엮어서 만든 그런 책인데요. 많은 영감을 받는 책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출판을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이 예술이라는 것에 지금은 이제 현 시대에서 돈의 논리로 많이 따라가서 우리 그 보통 대중들한테도 함께 호흡하는 면들이 좀 떨어지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대중들하고 호흡하고 함께 어우러지는 예술이 되는 그런 꿈을 꾸고 계속 공부를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